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나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 책임지고 있는 저는 멘탈 잡아주는 여자 멘잡녀 윤지선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을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저번에 촬영이 이제 끝나고 저희 오늘의 멘탈로 나왔던 분께서 또 다른 질문을 또 하나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오늘 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가 좀 궁금하신지요?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칠 때 뒤에서 쳐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치면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라이버는 뒤에 치셔야 되고요. 드라이버는 뒤에 치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안장하겠죠 아주 그냥. 제가 어드레스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 몸의 중심축이 공의 위치보다 뒤에 있어요. 네네네. 드라이버는 헤드 생긴 모양이 이 뒤로 오게 되면 오픈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드라이버 헤드는 공이 왼쪽에 이렇게 있을 때 스퀘어가 되는구나. 네. 그렇구나. 내 네. 몸의 중심축보다 볼의 위치가 더 왼쪽에 있네.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의 멘탈님께 스윙은 최대한 오른쪽 왼쪽 직선 운동이 아니라 가급적 중심축 기점으로 회전 동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지금 가운데서 감고 풀고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머리 위치는 어드레스 셋업대 위치 그대로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얼굴을 잡지 말고 중심축을 잡으세요 라고 하는 거 살짝 오른쪽이 왼손보다 아래로 잡혀있기 때문에 척추축은 살짝 오른쪽 기울어질 수 있다. 네. 볼의 위치는 왼발 보통 뒤꿈치 안쪽. 네. 여자분들은 뭐 가끔 그거보다 조금 더 안쪽에 들여놓기도 하는데 자 드라이버를 뒤에서 쳐라 라는 얘기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위치가 가운데 중심축에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 보면 아 공을 뒤에서 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가운데서 회전을 해도 내 머리 위치가 공보다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뒤에 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 보세요. 아직 회전을 잘 못해서 약간 직선 동작 내지는 백스윙은 감아 돌아오는 동작이 편한데 머리도 잡아야 되고 하체 리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회전 동작이 아닌 이렇게 평면으로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뒤에서 치지 마세요라는 느낌? 어퍼블로우를 내가 표현한다라는 거죠. 보통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 쳐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네. 저는 초반에 어퍼블로우 치라길래 최대한 밑에서 위로 걷어쳐 올리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막 안 맞는 거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를 맞고 여기를 때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낮은데 이걸 어떻게 밑에서 위로 쳐올릴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얘들은 지도했던 프로님께서 드라이버가 어퍼블로우로 쳐야 돼? 다운블로우로 쳐야 돼? 자신에게 어퍼블로우입니다. 아니야 다운블로우로 쳐.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어퍼블로우는 쳐올리는 거고 다운블로우는 찍어치는 거라고 자리가 잡혔던 거지. 초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네. 나는 완전히 몰랐단 말이에요. 아,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정말요? 안장하겠죠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지금 우리 오늘의 멘탈님 자리에서 제 스윙하는 궤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네. 헤드가 그리는 U자 라인이 보이세요? 그죠? 네. 클럽 헤드가 네. 보이는 U자 라인이 보여요. 네, 너무 잘 보입니다. 이렇게 U자 라인이 보이는데 드라이버의 볼 위치, 우드, 롱아이언, 미드라이언, 숏아이언 네.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죠. 네네. 근데 U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샷은 탑 스윙에서 다운 스윙이 돼요. 네. 근데 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숏아이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박혀 맞는다, 찍혀 맞는다, 그 찍어 내려 맞는 느낌이 나올 수 있고 점점 이동이 볼의 위치가 이동이 될수록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는 라인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전체적인 중심축을 기점으로 상체 턴을 하고 하체 턴을 하면서 헤드 끝을 집어 던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툭 내려쳤어. 왜? 이름하여 탑 스윙에서 다운 스윙이니까 내려쳤는데 땅에 찍히진 않네. 왜 그랬을까요? 난 중심축에서 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볼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요 U자에 올라가는 라인에 공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뒤에서 치지 마세요라는 건 나가세요라는 것보다는 약간 어퍼블로우를 내가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회전하면서 다운으로 내려주세요라는 뜻이 아닐까라 저는 미루어 짐작 추측해봅니다.
그러니까 스윙은 항상 같은 스윙을 하고 있는데 어퍼 블로우로 막 공이 맞는 거고 다운 블로우로 공이 맞아지는 건가요? 정말 오늘의 멘탈님 정말 기술적인 부분으로 엄청 향상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어퍼 블로우를 쳐, 너가 다운 블로우로 쳐가 아니라 스윙을 똑같이 하는데 걔가 다운 블로우로 맞아 지나가는 거고 드라이버는 어퍼 블로우 맞아 지나간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아주 똘똘하신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미스샷은 내가 치려고 할 때 난다고 하잖아요. 스윙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게 이것도 같은 내용인 거죠. 내가 어퍼 블로우를 한 그 짧은 시간에 아차차 어퍼 블로우 하고 아차차 다운 블로우 찍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충분히 납득이 안 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 몸으로 표현이 안 돼. 못 치는 게 아니다. 모르는 거다. 아는 만큼 멘탈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야 된다고요. 기술적 부분에 그래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멘탈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그 순간까지 가도록 좀 한번 합시다. 네? 네네. 오늘 내용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 좀 되셨나요? 명확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두 번 만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술적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멘빠!